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닷물에 뛰어들면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는데요. 이번 주부터 전남 지역 55개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6일 금요일 전남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인 완도 신지 명사십리가 문을 여는데요. 긴 백사장과 울창한 해송림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어 매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날 보성 율포해수욕장도 개장합니다. 수심이 깊지 않아 해수욕하기 편하고 해수풀장은 물론 올해 해수녹차센터도 만들어져 가족 단위 피서객들에게 안성맞춤일 것 같네요. 다음 날인 7일 토요일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연 검은 모래를 가지고 있는 여수 만성리 검은 모래 해변과 사랑의 섬 목포 외달도 해수욕장이 문을 엽니다. 해양 레저스쿨과 워터슬라이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니까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 참고하셔야겠네요. 7월 둘째 주가 되면 전남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 해변 바닥이 완만하고 적당한 파도로 서핑 마니아들에게 잘 알려진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을 비롯해 고흥에 있는 11개 해수욕장 모두 13일 금요일에 개장하고요. 유리병처럼 생겼다 해 이름 붙여진 무안 홀통 해수욕장과 노을이 아름다운 톱머리 해수욕장은 14일 토요일에 문을 열고 반달 모양의 백사장으로 유명한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과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한평 돌머리 해수욕장도 이날 개장합니다. 슬로시티 신안 지역 해수욕장도 개장을 준비 중인데요. 우리나라 최대 소금 생산지인 태평 염전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우전 해수욕장, 그리고 백사장 길이 12km, 폭 300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넓은 해변인 대광 해수욕장과 하트 모양을 닮은 하트 해변도 모두 14일 토요일에 문을 엽니다. 가장 늦게 개장하는 곳은 영광의 송이도 해수욕장으로 21일 토요일인데요. 지형이 송이버섯처럼 생겨 불린 이름인데 이곳엔 맨발로 걸어 다녀도 전혀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운 조약돌 해변이 있다네요. 지루한 장마도 곧 끝날 텐데요. 쏟아지는 태양 아래 빛나는 금빛 해수욕장으로 떠날 준비 되셨나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